오늘은 아주 아주 맛있고 간단한 토스트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계란 두 개를 그릇에 깨뜨려 넣어주고 소금을 약간 넣어 곱게 풀어주세요. 노랗고 깔끔한 계란을 원하시면 열심히 저어주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오늘은 다른 재료 다 필요 없이 가성비 좋은 게맛살을 넣을 거예요. 맛살 90g을 준비해 대충 찢어 놓아주세요. 이걸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쫄깃쫄깃 고기보다 맛있게 만들어 넣자고요. 후라이팬에 식용유를 약간 둘러주고 대충 찢어 놓은 맛살을 모두 넣어주세요. 이대로 중불에서 3-4분 정도 볶아주시면 되거든요. 불이 세면 순식간에 타버리니 절대 센 불은 안 돼요. 시간을 들여 노릇하게 될 때까지 뒤적여가며 볶아주시면 식감도 좋아지고 맛도 끝내준답니다. 이건 절대 맛보지 마세요. 왜냐구요? 맛보시면 토스트 못 만들어요. 나도 모르게 막 집어먹게 되거든요. 제가 자주 그랬어요. 노릇하게 볶은 맛살은 한쪽에 대기시켜주시고 이제 식빵 두 장을 준비해주세요. 한쪽 면에만 버터를 도톰하게 발라주시면 된답니다. 자, 이제 후라이팬을 중불로 달궈주신 후 버터 한 조각을 넣고 골고루 후라이팬 전체를 코팅하듯 녹여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미리 풀어둔 계란 두 개를 모두 부어주는 거죠. 계란이 다 익어버리기 전에 버터를 발라둔 식빵을 계란 위에 올려놓아주세요. 이때 버터 바른 쪽이 위로 올라오도록 식빵을 얹어주셔야 한답니다. 이렇게 식빵과 함께 계란이 어느 정도 익었으면 뒤집어주세요. 계란이 너무 안 익었을 때 뒤집으면 식빵과 따로 놀며 찢어지기 쉬우니 계란을 다 익히고 난 뒤 뒤집으셔야 안전하답니다. 이제 양쪽의 계란을 안쪽으로 깔끔하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한쪽에 볶은 맛살을 듬뿍 올려주실게요. 맛살을 올린 후엔 슬라이스 치즈를 한 장 덮어주셔야 맛살이 잘 고정될 거예요. 저는 쭉 늘어나는 모짜렐라 치즈를 덮어주었답니다. 치즈는 취향껏 골라넣으신 뒤 이제 식빵을 반으로 접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양쪽 빵을 노릇하게 구워주시기만 하면 완성이지요. 버터 발린 빵이 바삭하고 노릇하게 구워지는 동안 안쪽에 치즈도 노글노글하게 녹을 거예요. 제가 말이 많아 과정이 복잡하게 생각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진짜 간단하답니다. 바삭한 빵 속에 부드러운 계란과 고소한 치즈가 들어있고 사이사이 쫄깃한 맛살이 진짜 대놓고 맛있어요. 햄이나 베이컨 없어도 진한 감칠맛으로 입을 행복하게 해주거든요. 이거 진짜 맛있으니 꼭 해보시고 오늘 하루도 한 끼 뚝딱 행복하세요.